자, 할리우드의 로코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휴그랜트 뺄 수 없죠? 휴그랜트. 휴그랜트는 진짜 워낙에 굵직한 영화들을 많이 남겼죠. 특히 그 로맨틱 코미디의 정말 걸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노팅힐에서의 그 줄리아 로버츠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기자회견장에서 그 장면은 진짜 명장면이죠. Just wondered whether if Mr. Thacker down on his knees and begged you to reconsider whether you would in fact then reconsider. Anna, how long are you intending to stay here in Britain? Indefinitely. 자, 차태현 씨랑 나이가 비슷한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 배우는 누가 있을까요? 아, 데드풀의 라이언 레이놀즈. 진짜? 아, 진짜? 아, 라이언 레이놀즈랑 비슷하나요? 네, 저스트 프렌드라는 영화도 있었죠, 2005년쯤에. 네. Hey! That's cool. Guess I missed you too. 저는 콜린 포스 한 표 줍니다, 콜린 포스. 여자들이 무조건 좋아하는. 콜린 포스의 로맨틱 코미디가 뭐가 있었어요, 근데? 브리지 존스. 브리지 존스. 아~ 하나로 그냥, 예. Maybe this was the mysterious Mr. Right I'd been waiting my whole life to meet. Well, I realized I've forgotten to kiss you goodbye. Do you mind? 차태현 씨가 40대 중반에 할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가 분명히 있을 거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영화보다 재밌는 무비 버스터즈.